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세계인의 유산 대한민국 제주. 바람, 여자, 돌이 많아 삼다도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제주에 또 하나의 명물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풍력발전기인데요.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으로의 변화에 도전한 제주 곳곳에서는 풍력발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경면 금등리와 두모리에 자리한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국내 최초의 시도였던 만큼 발전소 건설 이야기가 나왔던 사업 초창기에는 우려와 갈등이 있었지만 주민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합의에 이르며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로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과 동시에 미래에너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환상적인 제주의 풍경과 어우러진 풍력발전기는 이제 제주를 찾게 하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의 중심지이면서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독특한 매력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풍력발전기와 함께 시작된 건강한 바람이 제주에 새로운 활력의 신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풍력발전기가 제주의 새로운 명물로 사랑받을 만하죠.